개인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넷플릭스로 접하게 되는 영화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드라마와 달리 유독 영화는 점수를 후하게 줘도 시간이 남거나 심심할 때 머리를 비우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정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로 제작했든 아니든 간에 하도 형편없는 영화가 많아서 한간에는 넷플릭스가 호구라는 말까지 나왔죠. 솔직히 저도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우픈데 그렇기 때문에 무도실무관도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니, 차마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테랑2의 리뷰에 무도실무관이 더 낫다고 남긴 댓글들을 봤으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봤더니 역시나 대단히 뛰어난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베테랑2보다 오락적으로 더 나은 영화일 수도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어쩌면 베테랑2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은 것 때문에 의도치 않게 무도실무관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효과를 얻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혹시라도 알고 보면 꽤 의미심장한 상징성을 가진 영화라는 제목에 꽂혀서 보러 오신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리뷰일 뿐 무도실무관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들여다보고 거창한 해석을 다루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이 영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좀 다른 의미에서의 작은 상징성을 둘로 나눠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차분하게 쭉 봐주시거나 챕터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김우빈 씨가 연기한 주인공인 이정도는 재미가 삶의 전부인 20대 청년입니다. 평소에는 각종 무술과 게임, 그리고 아버지의 가게에서 배달을 하며 하루를 보냈는데 우연히 전과자와 싸우다가 위기에 몰린 무도실무관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정도는 임시로 무도실무관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게 되고 친구들과 아버지의 조언을 들은 끝에 자신의 능력을 살려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무도실무관이 된 이정도는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쳐 정식으로 법무부 소속이 되지만 공교롭게도 이 분야의 베테랑이지라도 난감한 사안을 맡게 되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무도실무관은 별 기대 없이 본 영화였으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금세 흥미를 가졌습니다. 우선 김우빈 씨의 캐릭터와 천진난만한 연기가 너무 좋았다는 게 큽니다. 스물과 외계 플러스 인에서도 저런 모습을 봤지만 여전히 능청스럽게 잘해서 김우빈 씨와 잘 어울리는 캐릭터였던 데다가 무도실무관에서는 고작해야 호기심이 동기로 작용했을 뿐일지도 모를 이 정도가 차츰차츰 사명감이나 직업의식 같은 걸 갖게 되면서 변하는 과정에 맞춰 진지한 연기도 잘합니다. 아마 이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지 않을까 하는데 처음에 이 정도는 무도실무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재밌나요? 제가 재밌는 게 중요해서. 저 대화가 있기 전에 이 정도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나이라는 걸 보면 따놓고 말해 너그러운 아버지 밑에서 자신이 원하는 재밌는 것만 하며 내일에 대한 걱정이나 큰 고민 없이 속 편하게 사는 건전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무도실무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듣고도 한다는 말이 재밌냐는 거겠죠. 무도실무관은 이런 캐릭터가 자신이 몰랐고 관심도 없었던 세계를 경험하면서 점차 성장한다는 뻔한 내용을 다룹니다. 다시 말해 각본에서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없어 아쉬운 대신에 빠르고 간결한 전개에다가 유머와 액션을 적절하게 버무리면서도 진중함을 잃지 않는 연출과 김우빈 씨의 연기가 이 정도라는 캐릭터를 훌륭하게 만들어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가 처음으로 수갑을 채우는 장면과 결말에서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각각의 장면 자체도 묘사가 좋았지만 두 장면의 대비가 이루는 효과는 더 좋았습니다. 전자의 장면은 이 정도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폭발하기 직전까지 갔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부자는 다시 전자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 정도의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것만큼은 각본의 짜임새도 좋았거니와 무엇보다도 김우빈 씨의 연기가 단연 돋보입니다. 특히 후자의 장면에서 마지막까지 캐릭터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연기하는 걸 보면 칭찬이 절로 나옵니다. 단, 제 아무리 도합 무술 구단이라곤 해도 이 정도가 거의 사기캐와 다름없는 능력을 보여주는 건 좀 영화적 허용으로 넘기기에도 넘사벽의 캐릭터라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제목 그대로 이 영화가 보호관찰관과 더불어 무도실무관이라는 생소한 직업을 조명해줬다는 겁니다. 보호관찰관의 경우는 뉴스를 통해서도 간간이 접하는 직업이라 알고 있었던 반면 보호관찰관과 짜거리로 자칫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때 나서야 하는 무도실무관이란 직업이 있다는 건 이 영화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영화라 약간의 과장이나 비약도 필수적으로 첨가했다는 걸 대번에 알 수 있는 장면도 있으나 두 직업이 얼마나 열악하고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긴 대사의 역할이 클지언정 충실하게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피로는 기본이고 오관찰관은 오관찰관대로 어마어마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 같다면 우도실무관은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와 대면해야 하니 매번 위태로운 직업일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묵묵히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걸 우도실무관 덕분에 알게 된 건 고맙지만 영화라는 명목으로 수긍하고 넘어가기에는 지나치게 억지스러운 설정이 개입한다는 지적과 비판을 피하는 건 어려울 것 같네요. 하필 이 영화에도 조두순을 연상시키면서 훨씬 더 끔찍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조주빈을 연상시키는 캐릭터까지 등장해 모종의 사업을 제안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것부터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모르긴 몰라도 변태들이 차고 넘치는 판국에 굳이 전 국민적인 주목과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는 자를 섭외하는 덜 떨어진 놈이 있을 리 만무하고 보호관찰관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만 해도 충분한 걸 감히 목숨까지 위협하는 짓을 할 놈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것도 그렇지만 결말부의 주인공 일행이 악당의 거처를 찾은 후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해결하려 한다는 건 이 영화가 얼마나 단순한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도실무관이 가진 최대의 미덕이자 오만은 단순입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 없이 뭔가를 울리는 심각한 메시지 없이 오로지 오락과 재미를 위해 내달리며 우식하다면 우식하고 뚝심이라면 뚝심의 의지로 우직하게 밀어붙이죠. 그런 맥락에서 누군가는 무도실무관이 본연의 목적을 성취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한없이 가볍기만 한 영화라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한 소리지만 여러분 각자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서 강조했다시피 절대 심도 있는 얘기는 아니니 너무 큰 기대 없이 무도실무관이 상징하는 두 가지에 대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는 관객이 영화를 통해 원하는 게 무엇인가입니다. 이건 복잡하게 말씀드릴 것도 없이 PC영화에 대한 반감이 왜 날로 커지고 있는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포함한 PC는 언제부턴가 설파와 훈계를 아득하게 넘어 강요와 남용에 준하는 짓을 태연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어공주 같은 영화를 정당하게 비판해도 선민의식과 인지부조화에 빠진 자들로부터 반지상주의나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관객들은 그저 낮은 완성도로 인한 재미의 부재에 불만을 갖는 것뿐인데도 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베테랑2와 무도실무관의 본질적인 문제는 동일합니다. 전자는 사적 제재에 대한 사유를 유도하는 척하지만 애초에 사적 제재를 악으로 취급한 거였다면 부자 역시 전자와 마찬가지로 고민과 성찰의 여지는 주지 않은 채 사적 제재를 태연하게 구현합니다. 즉,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공개된 두 영화는 사적 제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양극단에 서 있는 겁니다. 10중8구 이 지점에서 관객의 수준이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으나 그런 교만을 부리기 전에 먼저 흔히 하는 말로 취향을 존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재미를 원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라는 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업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고 일부 관객들 또한 듄투를 좋아하면 수준이 높고 범죄도시 4를 좋아하면 수준이 낮다는 흑백 논리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테랑2와 무도실무관의 관계도 비슷해서 어느 하나의 우위를 논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둘 사이에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바로 관객과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야말로 베테랑2의 실망한 반응이 많은 이유를 직관적으로 설명한다고 보는데 베테랑은 실화에서 영감을 얻어 실존하는 부조리를 비현실적으로 통쾌하게 해결했으나 베테랑2는 입장을 180도 바꿔 조태호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다소 무리한 설정까지 보탰으면서도 엄연히 실존하는 부조리는 외면하고 사적 제재의 화상을 비판하는데 몰두합니다. 설사 통렬한 자기 반성의 발로라고 해도 베테랑2는 전편이 쌓았던 관객과의 접점을 와르르 무너뜨린 채 이빨은 소리를 늘어놓는 와중에 무고한 피해자의 양산을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기 위해 아주 손쉬운 선택까지 해서 화를 자초합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무도실무관이 저지른 오류는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오락과 재미를 추구하며 기꺼이 이 영화를 더 재밌게 봤다고 말씀하시는 관객들의 수준이 그렇게까지 낮진 않으니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막말로 여러 작품에서 조두순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만든 캐릭터들은 죽거나 응분의 대가를 치렀어도 현실의 조두순은 아직까지 멀쩡하게 살아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복제 혜택까지 누렸잖아요. 물론 실제로 현실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됐던 것도 사실이고 사적 제재를 표방하던 사이버레카의 추악한 면이
다 들통난 것도 사실이지만 베테랑2에서 구태여 서도철과 역과 전달하기에는 논점의 차이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현실에서 벌어졌던 과오에 오롯이 집중하는 별도의 작품으로 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제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마땅하나 연휴에도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부디 가여이 여기시어 이쯤에서 정리해도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첫째의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극장과 OTT의 싸움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극장의 사정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나빠졌고 반대급부로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한 OTT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더군다나 극장은 관람료를 올리는 자충수까지 둔 탓인지 극장에서 볼 영화와 OTT로 볼 영화의 경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나눠졌습니다. 같은 날에 공개된 만큼 베테랑2와 무도실무관도 그런 의미로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두 영화가 동시에 극장에서 개봉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베테랑2가 무난하게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베테랑2에 대한 실망과 반발이 우연치 않게 무도실무관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일 수도 있는 데다가 일단 별도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영화라는 걸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몰라 제 경우에 한정된 얘기긴 한데 따로 돈과 시간을 들여 극장까지 가서 보는 영화와 기존에 지출하던 돈으로 집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똑같이 취급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이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인데 이 리뷰의 초반부에서 말씀드렸던 넷플릭스는 호구라는 공식은 어쩌면 넷플릭스가 의도한 걸지도 모릅니다. 무슨 시상식 같은 데서 상을 받을 만한 걸작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구독자들이 언제든지 편하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대량으로 갖추는 것도 경쟁사와의 싸움 이상으로 극장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비결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베테랑2와 무도실무관을 본의 아니게 비교하면서 뒤늦게 이런 추측을 하게 됐는데 베테랑2는 그렇다고 쳐도 올해 개봉한 영화들 중에 무도실무관보다 관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준 영화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베테랑2와 무도실무관의 대결 아닌 대결이 앞으로 극장에서 볼 영화와 OTT로 볼 영화의 경계를 더 뚜렷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 말이 사실로 입증되는 날이 온다면 가뜩이나 극장에서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중소규모의 영화만 더 곤란해질 거라는 게 참 속상하고 안타깝네요.